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LNF고요. 오늘 주가 좀 밀렸습니다. 4.4% 밀렸고, 일단은 코스피 종목들은 오늘 거의 다 은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장에 좀 지금까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밀렸고, 또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저PBR 애들이 주가를 이제 많이 반납을 했죠. LNF도 뭐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다. 2차전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은봉이었고요. LNF가 오늘 은봉이 뭐 되게 치명적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다른 종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다 똑같은 흐름이에요. 은봉 양봉 양봉 은봉 그냥 같은 자리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LNF가 아무래도 차트상 좀 위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뭐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해야 되나? 아래쪽이 이제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러겠는데 요런 것들. 결국 2차전지 종목들이 빨간불을 보여주면은 LNF도 똑같이 이제 빨간불을 보여줄 거고 박자를 어디에서 맞추느냐? 저는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LNF는 아마 이 영역 16만 원 라인을 잡아놓고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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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포지션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애들 포지션을 지금 와가지고 여기에서 아래로 맞춰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SDI도 어쨌든 지금 40만 원 근처에서 그냥 가격 라인 잡아놓고 막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LNF도 그 관점으로 볼 때는 16만 원 라인에서 뭐 아래로 살짝 윗골이 나오고 뭐 15만 원 잠깐 들어갔다가 위로 빠져나오고 해도 그냥 무의미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리고 나중에 추세를 좀 돌려줄 때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17만 원 라인 위로 올려놓고 다시 또 추세를 돌려나가는 그런 흐름을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2차전지가 모멘텀이 좋진 않아요. 반도체 쪽보다는. 그리고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도 2차전지 쪽은 지금 그렇게 좋은 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에는 약간은 좀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2차전지가. 반도체한테 늘 밀리고 오늘 코스닥은 일부 반도체랑 바이오가 막아줬죠. 바이오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밀리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의 반등은 그냥 뭐 기술적인 반등 혹은 뭐 지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낙폭을 좀 크게 보여줬던 종목들이 잠깐 위로 올라와가지고 코스닥을 막아줬다. 네. 근데 지금 누가 움직이든지 간에 거기다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어요. 오늘같이 원웨이로 코스피가 밀려 내려간다? LNF는 그냥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2차전지가 같이 밀린다? 역시나 LNF도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LNF의 주가 위치가 크게 바뀔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물론 제가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그 16만 5천 원, 17만 5천 원 여기를 벗어난 거는 조금 아깝긴 해요. 그치만 오늘 같은 날에 평상시 움직이던 가격보다 조금 더 낙폭을 키워주는 건 그냥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가는 흐름인 거고요. 뭐 실적이야.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가지고 실적 시즌임을 감안해도 2차전지가 먼저 반등턴을 잡고 이럴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반대쪽, 하방 쪽도 다시 한번 그냥 이게 최근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막 환율도 장중에 많이 튀고 이러다 보니까 중동기한도 나오고 시장 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밀리든 뭐덜 밀리든 많이 밀리든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뒷구간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시장의 방어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진단 말이죠. 지금 뭐 그렇다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냐? 그것도 아니죠. 이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은 어쨌든 기업들이 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도 그런 부분들을 알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금리 인하 확률이 몇 프로 내려갔다 몇 프로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음 달에 또 지표 같은 거 하나만 제대로 나오고 하면은 또확 바뀌는 게 이제 그런 금리 예상 전망치 이런 겁니다. 너무 지금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힘을 빼고 어차피 다 같이 밀리는 턴이었거든요. 오늘 같은 날은 2차전지가 안 좋아가지고 밀린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지수가 그냥 빨간불 들어온다. 그럼 또 아무 의미 없이 2차전지가 좋아서 오르는 건 아니겠지만 양봉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음봉 양봉 이런 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에서 양봉 또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저점 찍었으니까 양봉 반등 나오는 거고 위로 시도했다가 또 아래로 밀리는 거고 이 패턴이
여러 번 나오는 게 굳이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짧게나마 양봉만 보여주면은 16만 원도 세이브가 되고 다시 한번 16만 5천 원 위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단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그것만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요거 무료 종목 신청 링크 누르시고 요 버튼 누르신 다음에 LNF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리는 종목들로 단기 매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밀렸다가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 위주로 단기 매매하면은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간이에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